갈렸었는데요. 결국 두 번째 경기도 단월중과 포항항도 중 승부차기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양팀의 22명의 선수들, 자, 유준 감독이 70분 동안 가장 작은 목소리로 선수들에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양팀의 수문장 김채빈 골키퍼와 한혜리 골키퍼에게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조금 뒤면 이 둘의 손끝에 팀의 행방이 달려 있습니다. 자, 8강 두 번째 경기까지 0대0 승부. 아직 8강에서 득점을 기록한 팀과 선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성여중과 진주여중의 경기는 승부차기 6대5. 정말 많은 선수들이 PK까지 참여를 하면서 진주여중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둥글게 원을 말아서 승부차기를 다짐하고 있는 선수들. 교체 선수들도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월중학교는 8강이었죠. 여왕기 2021년도 여왕기 8강에서 진주여중을 상대로, 앞서 경기를 펼쳤었던 진주여중을 상대로 승부차기를 돌입을 했었습니다만 당시 4대2로 패배를 했었습니다. 당시 승부차기, 경남 진주여중을 상대로 했던 승부차기가 이번 연도 유일한 승부차기 경기였고요. 포항 항도중도 바로 직전 대회였었던 선수권 대회 4강에서 충북 예성여중. 자, 어떻게 또 이 당시 상대했던 상대팀들이 1경기에 만났던 두 팀들입니다. 충북 예성여중을 상대로 전후반 70분 1대1 승부차기 끝에 8대7로 패배를 했었습니다. 양팀 모두 올해 승부차기의 기억 자체는 좋지 않은 상황. 보통은 이제 선축이 유리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어떤 팀이 먼저 스코어를 올리게 될지 일단 포항 항도중부터 다가갑니다. 주인공은 김하랑. 오늘 전방에서 이 양팀 22명 중에 가장 마음고생이 많았었던 김하랑이었는데 이번 승부차기를 통해서 한을 풀어버릴 수 있을지. 단월중학교 김채빈 골키퍼도 준비를 마칩니다. 골키퍼 김채빈, 키커 김하랑. 두 팀의 첫 번째 승부차기 시작합니다. 김하랑 달려갑니다. 막았어요. 그러나 손에 맞고 그대로 가운데를 뚫고 들어갑니다. 자, 경기장에 있는 김하랑 선수가 얼굴을 감싸지고 살짝 울음을 터뜨립니다. 저도 막힌 줄 알았거든요. 가운데 김채빈 골키퍼가 손까지 닿았습니다만 다행히 가운데로 뚫고 들어갔습니다. 포항 항도중 입장에서는 정말 천운이 따랐던 첫 번째 키커 김하랑. 그리고 단월중학교의 첫 번째 키커 양혜빈입니다. 득점 가뭄이 조금은 길어지고 있는 양혜빈이었는데 양혜빈 달려갑니다. 양혜빈 성공! 침착하게 오른쪽 구석으로 밀어넣습니다. 자신감 있는 양혜빈의 킥. 스코어 1대1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포항 항도중학교의 두 번째 키커 배서현이 걸어갑니다. 배서현 선수 체력적으로도 공수 양면에서 정말 왕성한 활동량을 이번 대회 내내 보여줬었습니다. 상원중학교 경기에서는 득점까지 기록했었던 배서현. 항도중의 두 번째 키커로 나왔습니다. 김채빈 골키퍼는 첫 번째 킥 방향을 잡았었는데요. 두 번째 킥 그대로 성공합니다.
방향을 완전히 속였던 배서현. 무거운 중압감을 이겨내고 두 번째 킥을 침착하게 성공을 시킵니다. 단월중학교 두 번째 키커 하유빈입니다. 팀에서 이 킥을 전담하고 있는 하유빈. 코너킥과 중거리 단거리 프리킥까지 팀 내 킥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하유빈 단월중학교 두 번째 키커 갑니다. 하유빈! 오! 골대! 골대를 맞습니다. 하유빈! 골대의 저주가 이번엔 단월중학교 쪽으로 움직입니다. 전반전에도 하유빈 선수의 슈팅이 골포스트를 맞았었는데 승부차기 크로스바를 때립니다. 그리고 항도중은 똑같은 22번 유아인이 준비합니다. 항도중학교 세 번째 키커 유아인 들어갑니다. 오른쪽 구석 상단으로 정확하게 꽂아 넣습니다. 아, 유아인 이름은 유아인입니다만 심장은 성인입니다. 강심장을 보여줬던 세 번째 키커 유아인. 단월중학교는 캡틴이 가장 중요한 곳에서 페널티 스팟으로 걸어갑니다. 김하나 오늘 70분 내내 팀의 수비라인을 견고하게 이끌었었던 김하나. 일단 한 골이 절실한 단월중입니다. 김하나 갑니다. 김하나 들어갑니다. 오른쪽 낮은 구석. 단월중학교는 양해빈에 이어서 김하나까지 같은 코스로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역시 항도중학교도 주장을 내세웁니다. 광민서 강력한 피지컬과 중원 장악 능력을 보여줬었던 광민서 네 번째 키커로 나왔습니다. 김채빈 골키퍼의 두 손이 무거워진 상황. 갑니다. 광민서. 광민서! 넘어갔어요! 광민서가 골대를 넘깁니다. 단월중은 왼쪽 위로, 항도중은 오른쪽 위로 한 번씩의 실축을 주고받습니다. 아, 양팀의 계속되는 평행이론. 단월중의 정하은이 성공하면 경기는 다시 원점입니다. 왼쪽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갔었던 정하은. 항도중의 골키퍼 하늘이 갑니다. 정하은! 어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정하은! 자, 하늘이 골키퍼가 지금은 방향을 보고 뛰었는데 역동작에 걸리면서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원점 3-3. 아, 정하은 선수가 디딤발 딛는 과정에서 넘어지기까지 하면서 아, 많이 놀랐을 텐데 일단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고요. 항도중에 이어지는 키커는 정유합니다. 다섯 번째 키커. 김채빈과의 신경전. 정유화 갑니다. 완벽하게 속여내는 정유화. 김채빈 골키퍼를 얼어붙게 만들면서 침착하게 네 번째 득점을 신고합니다. 스코어 4-3.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키커 신지윤입니다. 홍서윤이 막힐 때, 양혜빈이 막힐 때 홀로 단월중학교의 공격을 이끌었었던, 고군분투를 이어나갔었던 신지윤. 운명의 접 앞에 섰습니다. 갑니다. 신지윤 들어갑니다.
다섯 명의 키커로는 승부차기를 가려낼 수 없었습니다. 양팀 모두 한 번씩의 실축. 이제 여섯 번째 키커로 접어들겠습니다. 항도 중에 여섯 번째 키커 강예빈. 아, 신지윤 선수가 끝까지 제 몫을 해준 상태. 김채빈 골키퍼가 공을 내주면서 일종의 신경전을 가져갑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양팀의 승부차기. 스코어는 4-4. 여섯 번째 키커 강예빈. 오, 막힙니다. 강예빈의 실축, 김채빈의 세이브. 단월중이 이제는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서간다는 것은 4강을 의미합니다. 이제 운명의 주사위는 모두 던져진 상황. 현재 스코어 4-4. 단월중학교 노예은. 노예은 들어갑니다. 최종 스코어 5-4. 승부차기 끝에 단월중학교가 4강으로 진출합니다. 양팀의 경기 소식 이렇게 마무리드리면서 여기서 중계방송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캐스터 최푸른 하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